오늘은 문경읍에서 사과농사를 하시는 정상수 사장님 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교육 삼아 자주 갔다 오고 사과농사를 잘 짓는다 해가지고 사과 결실 상태니 요즘 상황을 알아보러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증사진.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요 있고. 아, 요 위쪽에. 총 6,000평이라고. 7,000평. 아이고, 참. 올해 작황은 좀 어때요? 원래는. 내중에 이제 그 처음에는 전혀 아니었었는데 수정이 좀 늦게 돼가지고 수정이 좀 늦었단 말이죠. 늦었는데 이제 그때 예. 중심화 피고 나서 이틀 반이 비가 예. 와가지고 예. 여기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중심화는 없고 그냥 약간 이제 척화 척화로 이제 달리 있는 상태지. 그래도 달리 있으면 되지 뭐. 이쪽에 611번지 이쪽에는 네. 547, 뭐 606번지 이런 데는 그나마 빨리 네. 이래서 2500 정도 되는데 거기는 한 3일 늦거든. 그리고 지금 총 7,000평 중에 가뭄이 저쪽에 2500평 나머지는? 나머지 부사지. 부사하고 가뭄. 부사 상태는 어때요? 부사. 부사 상태 일단 저 죽밭에 가보면. 한번. 그렇지 좋지. 도당지 작업하고. 강원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기 사진이 잘 나오네. 어찌잖아. 주월산 최고봉입니다. 영봉. 영봉이라고 합니다. 케이블카가 이쪽 저기까지 올라온다. 여기 이제 우리 부사 마치 여기 다 왔어. 부사도 많이 달리네. 많이 달렸다고. 요거는 이제 가뭄을 내가 이제 양강인데 이게 다 피해내버리고 길이까지 했어. 이게 우리 이제 부사 아니고. 부사가. 이거는 엄청나게 달렸어. 지금 작업해 나오다. 이거는 몇 년 됐어요? 20년? 사과는 잘 달렸네요. 잘 달렸어요. 방제는 지금 어떻게 해요? 방제는? 11 방제. 그 농약은 어디서 가져와요? 농업에서. 문경농협에? 거기서 주는 대로? 그것도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기본 방제는 그래서 다가 우리 많이 달렸어. 아 많이 달렸네요. 이게 이제 마루바. 예. 마루바 이게 12년생이라고 그래요. 12년. 보통 올해 부석 안 달리는데 성목이 많이 안 달렸다 하는데. 엄청나게. 응. 엄청나게 달리네. 아우. 지금 보랑 작업을 하거든. 아. 보랑지 작업하고. 예. 이제 그 보랑지 이제 그 약이 안 들어가니까. 예. 이제 주간에만 하고 이제 이쪽. 거 있잖아. 예. 척지에는 거의 이제 안 따야 된다고. 예. 낙이 들어가는 방해되는 것만. 사과 원래 좋아요. 사과 좋네. 전부 다 정화에 정화에 다 딱딱 달리. 사과가 어째 올해 이래 많이 달리 있어요? 글쎄요, 그래도. 아니 안 달리다는 사람 이야기 못 들었어요? 이것도 이래 보면 이제 두 개 중에 한 개를 따내야 되거든요. 과대지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꽃눈이 내년 거 다 이제 멈췄다고. 맞아요. 이 작업을 여기 몇 평이라 여기 전체가? 여기 몇 개로 달릴까? 한 30개 안 될까? 30개 되겠네. 이런 거는 다 줘야 돼, 이거. 작은 거. 작은 게 아니고, 이거는 삐때기, 삐때기.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이게 일단 거라. 맞아요. 흡지는 이래 약을 쳐주는 게 좋은가요? 이건 관계 없다고? 원래 정석으로 하려면 잘라. 눈치가 바쁘다 보니까. 나무에 영향이 없다고. 그 전부 다 이제 약간 삐때기 있잖아. 이런 거 액가 이런 거 이제 딱 골라내. 전부 다 정화에만 있잖아. 정화에만 달아. 정화네. 와, 이것도 정화. 그렇지, 그렇지. 정화. 다 정화에만. 지금은 정화가 적더라도 내중에 하면 더 굵어진다고. 아니 그런데 이게 그 올해 이래 많이 달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다른 집은? 나는 본인 생각. 안 해, 강전지. 아, 강전지를 안 했다. 강전지를 안 하고 예비지를 항상 남겨놔요, 예비지를. 그래야지 안 그러면 해거리가 또 오고 다 달아버리면. 그런데도 예비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예비지가. 맞아요. 내가 보니까 이런 데는 전부 다 이게 예비지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예비지고. 맞아요. 요거만 내년에 그렇지, 그렇지. 당가지들이 당가지. 여기 이제 하면 멈췄잖아. 꽃눈이 이제 양분 재난기가 돼가니까 이제 이렇게 예비지를 놔두고 다른 날. 근데 원래는 또 불안증이 심해가지고. 그럼 이제 이렇게 복잡한 데는 감벌을 해요. 감벌. 감벌을 해야만 돼서 뭐 이제 여섯 번째.
이거는 빠져야 된다. 그 이런 예비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비지가 예. 항상 두고 근데 이제 전지할 때는 예비지를 예. 모르고 겨울에 자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잘라낸단 말이라. 그렇지. 달린 자리에 예. 또 달아야 되거든. 그렇게 예.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좋은 거 간벌하고 강전쟁을 하지 마라. 예. 하는 두 예비지를 두라. 세 가지 나왔어요. 그렇죠. 좋은 방안이 나왔어요. 예비지를 두고 예. 사과를 달아야지 예. 해거리도 안 하고 예. 내년에 사과가 좋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사과 부사가 많이 달린 거 올해는 대박이네요. 다른 집은 안 달리는데. 글쎄, 그래가지고 다른 집은 내가 아직 안 가봐가지고 엄청 바빠가지고. 예. 아니 그 사과도 예. 진짜 굵고 튼실하네요, 그죠? 정암아만 예. 잘 생겼잖아. 예. 얼마나 잘 생겼어. 예예 맞아요. 응. 응. 그 이제 가대지. 예. 그 멈췄잖아요. 예예 예. 이제 꽃눈이고 이거 이제 예비지. 예예 예. 예비지. 예. 내년에 이제 이제 사과 다는 거죠. 여기서 예. 이제. 예. 꽃눈이 괜찮아. 예, 예. 아, 그래, 진짜 관리가 잘 됐네. 어, 여기 보면, 이런 가지는, 한 가지만 해도 이게 한 100개는 안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 이제, 쉬어가면서, 예. 가지도, 이제 나는 그래요, 왜, 해거리를 한다 하잖아. 이 관리만 예. 잘하면 해거리를 안 한다고. 관리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올 봄에도 뭐 일본 예. 구 선생님 예. 고로다 농원에 하고 갔다 예. 왔지만 예. 이제 이거는 이제 개시병으로 왜 못했나 하면 이게 이제 일반형이 있었거든. 예. 동북 치료인데 일반형이 예. 있다가 개시병으로 바꿀라니까 예. 처음서부터 안 돼. 예. 처음서부터 개시명으로 바깥 나가지를 못하는 사과 보사. 이건 내중에 이 사과도 이제 다 키워버리고 새로운 이게 개시명이잖아. 그렇지. 예, 이게 개시명이지. 예. 봐. 네 가지 지금 네 가지인데 다섯 가지 이 가지가 내중에는 날라가야 돼.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키우면. 그럼 이제 가지를 베어버렸어요. 이제 야가 이제 크면 마루바잖아, 마루바. 예, 예, 예. 야가 이제 크면 이제 그 안에 예. 너무 넓으니까 예. 이제 이 가뭄을 심고 이 예. 가뭄은 몇 년 이게 이제 이쪽으로 왔다고만 이게 이제 도출시켜. 예. 이런 가지가 통화. 예. 그럼 그 선생. 예. 그러다 오카다 나무 뭐 똑같잖아. 예, 그렇지. 이렇게 속에 이렇게 보면 정화마 그렇지 그렇지 정화마 정화마 정화네 요 중가지 단가지 또 요는 단가지 이거는 또 이제 예비지 그렇지 그렇지 예비지가 거기 있어요. 전지를 내가 본인이 그 나무를 특성을 알고 본인이 해야 되지만 남을 만약에 일꾼을 들이면 거기에 다 잘라버린다고. 그 이제 여기 보면 이쪽에가 이건 너무 달라지. 이제 이건 개시명으로 가는 거. 저 아래 거는 이제 이것도 맨통북 치료인데 개시명을 못했어. 일반형에다가 바꾸려니까 안 돼. 일부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갈반 증상이 조금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얘는 아주 깨끗하네. 요게 이제 개시명으로 가면 예. 이제 지금 하나 둘 셋 다섯 번이잖아, 그죠? 예. 다섯 번인데 요거를 이제 여기 없어져. 예. 이 가지가. 예. 이제 이거는 한꺼번에 뚝 잘라내는 게 아니고 예. 밖에서 안으로. 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거네. 줄이 나가야지 야가 수세의 영향을 많이 안,
안 받고 스트레스. 그렇지, 안 받고. 스트레스 안 받는. 저 뭉청 잘라버리면. 그래, 다른데 영향은 같이.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 원래 한 가지 잘랐다는 이만. 예, 예, 예. 이제 내년에는 이제 열 잘르는 거죠. 예. 아. 이런 식으로 가지면, 요건 4번을 하는 게. 그렇죠. 이거 이 한 가지 같은 게 엄청나게 달리죠. 그렇지, 그렇지. 요쪽으로. 아니, 그래서 중간중간 이게 제식 거리가 8m, 8m에 8m, 8m, 8m. 그러면 이게 이거는 가문인데 이건 너무 공간이 너무 심해가지고 넓은 공간이 그래서 심어놨고 이제 한 이게 한 4~5년 가면 야는 빼내야 돼. 그렇지, 이게 커지면. 여기 이제 전형적인 이제, 이제 그 4번 하나 둘 서이. 이것도 이제. 여기는 약을 뭘로 쳐요? 아, 저 지고. 지고. 그 이제 사과가. 사과가 깨끗하네. 뭐 예비지 여기. 이런 가지 같은 거 한 가지가 여기. 예, 맞아요. 전부 다 정화에만. 정화. 그러네. 정화에만. 액관은 다 따내야 된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나무가.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그죠? 예. 저쪽까지 저거. 예. 저거가 이제 야는 이제 여섯 개 있다가. 예. 점차 줄이나가. 줄이 들어가고. 예. 저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잘라고. 이제 저쪽까지 이제 줄이 들어가야지. 결론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네 개. 4번. 지금 작업은. 이것도 이제 4번이고 4번이 이거를 가지고 위에 내가 좀 잡아 당겨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그거 붙었으니까. 근데 예비지를 안 나고. 요거는 이제 4번도 얘도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얘도 이제 점차적으로 들어가거든. 뭐 부사 안 달렸다고 뭐 사람들 하는데 이제 이러니까 뭐 부사 뭐 이래 많이 달렸으면 뭐 부사 똥값 되겠다, 씨. 이래 달리있으면 많이 달. 야, 다른 데는 부사, 승목이 안 달, 승목이 안 달렸대요? 승목, 우리는 이게 승목이. 그러니까, 큰 나무들이 안 달릴대. 마성에 가도 승목이 안 달렸다고 야단이다. 그쪽에 이제, 감옥하고, 원래도 양방 받침으로 내가 뒤내고, 했는데 다시 숨으니까 상태가 안 좋아. 아, 기존 있던데다가. 그쪽에 이제 남사가 이제 다 인바치시고. 지난번에 문경에서 그 상은 뭐 대상 탔어요, 뭐 금상 탔어요.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대상. 아, 대상 몇 번 탔어요? 대상 1회. 은상 3회. 은상 3회. 야, 씨. 대단하네. 요거는 이제 아직 작업이 안 돼갔어.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이제, 이거는 이제 마르바가 아니고, 실생, 실생 아니고, 일반, 106. 106이라고. 저쪽에는 좀 마르바가 있다. 106은 뭔데요? 그건 이제 일반 대목이라 하나는데. 아, 일반 대목? 일반 여기도 다섯 번 있다가 하나이네. 여기서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 밖에서 빠른 방법이 있고 한데. 근데 이쪽 나무가 걸리니까. 얘하고 부딪히니까. 이건 한 이제 두 개는. 이거는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아, 2번으로. 2번. 이건 마르바. 마르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지금 작업은 사다리가 어디 있나. 이거는 저쪽에 나오는데. 지금 이 작업을 해요.
뭔 작업을 해요? 이거 뭐 안 건드려도 약은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이제 길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네. 이게 있으면 일로 저쪽으로 못 날아가거든. 아. 이렇게 찢어야 돼, 이래. 아. 이렇게. 아, 찢는다. 주관, 주관. 예. 이건 이제 척지, 이쪽 이건 결과지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이거를 여기는 주관만 없애줘야 돼. 아. 왜냐하면. 이 가지에 여기 있는 도장지는 방해만 안 되면 좀 남겨놔야 되거든. 어, 그 도장지는 좀 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같으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 이거는 이렇게 이제 찢어요. 어. 그럼 나도 불안병이, 원인이. 끼면 그... 불안병이 달라붙어. 그래도 한 두세 개는 이렇게 놔둬야 돼. 놔둬야 되지. 그래야지 아무 살 안 먹고. 결론은 이제 열 잘라내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여기가, 이거를 다 제거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왜냐하면 일소폐를 봐. 맞아요. 이거를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남겨줘야 되고, 근데 여기, 이런데 기부는 다 빼줘야 돼, 기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장가지를 위주로 해가 남기도 막 낙이 저쪽으로 가거든. 아, 그렇지. 요 작업을 이제 여기서 해야 돼. 이쪽 이런데, 기부 이런데 이런 거 다 뛰어야 돼. 막 이 조금만 뛰니까 약이 저쪽으로 가. 그렇지, 그렇지. 예, 약이 쉽게 갈 수 있지. 그런데 도장지도 그 일본에서 우리 이야기할 때 완전히 제거하면 다른데 수세의 영향도 있고. 영향이 있으니까. 있고. 이. 도장지가 펌프 역할도 하는. 근데 저쪽에가 수세가 너무 심면. 예. 끝이 상단 부위가 수세가 심면. 아, 여기를 남겨놔야 돼. 아, 그렇지, 그렇지. 양분이 일로 가가지고. 아, 그리 좀 올라가라고. 올라가도록. 그리고 이제 저쪽에 수세가 약하면 저쪽에서 좀 세워놔야지 빨아 당겨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열매로, 척지로. 열매로가. 척지에서. 맞아. 결과지로 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복잡한데 야간들어간 이 기부 같은 데 이런 데는. 이걸 따져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약이 싹 들어가지, 요수저만. 이게 예비지단 말이야. 예비지. 이것도 예비지. 맞아. 사과는 속에 다 달려있다고. 맞아. 저는 아직도, 아직 작업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면. 아, 지금 이거 그 7,000평 하는데 노번 한번 했어요? 그냥 지금 원래는. 10명이서 4일 했지. 10명이 4일, 7,000평을.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하고. 보통 에카 따기도 하는데, 에카 따기는 안 해? 그럼 이제, 처음에는 우리는 이제 그. 에카 따기는 안 하고, 이제 적값만 하고. 적값. 적값 위주로. 12명이 4일을 이제 부사 하루 하고. 부사가 여기하고 저기하고 이제 두 군데밖에 두 군데.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감옥에 갔는데 원래는 12명이 4일. 아, 12명이 4일. 요거는 이제 요거는 4번 이렇게 돼. 요거는 일반 대목, 일반 대목. 저거는 그 뭐라. 스케 보로덱은 안 쳐요? 그거는 난 안 쳐요. 안 쳐고. 여기서 가봐. 여기 이제 애가단 말이야. 그거 애가네. 애까지. 이게 이거는 이제 애가라도 애가만 따야 돼요. 이거는 굵어도 따야 돼. 굵어도 따고. 따고. 굵어도 따야 된단 말이지. 그렇지. 요, 따고 이게 덩어리 있는 거 따고. 장 거 따고. 그럼 이 여기도 정화. 다 정화에 달아줘야 되거든.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중에 가면 얘가 더 굵어진다고. 그렇지. 요거 입 때문에. 요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예비지단 말이야. 요게 이제 요런 게 두 개 가지고. 예비지 야 이제 지금 요런데 이제 꽃눈이 지금 이제 생겨서. 이런데. 이런 거. 애가 이런 거. 그렇지.
근데 요거는 이제 이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밖에서 안으로 축소시키면서 가지를 제거해요. 아, 원래 그래 한단 말이죠. 아니면 또 밖에서 안에가 복잡하면 안에서 밖으로 빼. 또 위험한 공간이 좀 있으면 위험하고 안에가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가지를 이제 이걸 완전히 제거했어요. 제거했네. 특히 여기가 이제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지. 이제 이거를 이거를 따줘야 된다고. 특히 이제 이 대신형에서는 자기 이쪽은 안 들어. 안 들어, 안 넘어간단 말이지. 이거. 두 관. 이거를 지금 여는 작업을 안 하는 생각 지금 저쪽 자파트에서 저쪽 끝나면. 그거를 그 자르는 거하고 가위로 잘랐을 때는 하고 뭔 차이가 있나? 이게 잘랐잖아, 그지? 잘라면 또 나와. 가위로 잘라면 또 나온단 말이지. 근데 이거 찢으면 지금은 좀 잘 안 찢었는데. 약간 시기가 늦어가지고. 찢으면 안 나와. 안 잘하면 이거 자르면.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찢어가지고 하는 게 좋단 말이지. 그 이제 그 전에는 이거는 외국아들을 시켜놨더니 다 가위로 잘랐단 말이야. 가위로. 그러니까 이런 데는 너무 많은 제거를 여기에 기부 부위에 이거를 제거를 하면 여기에 여기가 일소를 받아. 나무가 가지가 일소를 받아 뭐 탄자가 오고 그 탄자가 오지. 탄자가 아니라 불안병. 불안병.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좀 제거해 주고 이건 여봐. 이거는 나무도 일소 피해를 받는 거네. 이렇게 해야만 약이 이제 들어가. 그렇지. 어차피 겨울 전쟁에 이거는 이 도장지는 여기 기부에 있는 도장지는 열매에 조금은 이제 이걸 따내도 가지만 아무런 피해가 안 난다. 안 간단 말이지. 이걸 너무 제거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끝에 수세가 아마 이쪽에 도장지를 좀 세워놔도. 알았어요. 그쵸. 반대로 끝이, 끝부위가, 개신형 같은 끝부위가. 세력이 세면. 세면, 좀 남겨두고. 열을 나가 여기서 이제 커버를 시켜주고. 커버를. 약하면, 끝쪽에다가. 견제용으로. 됩니다. 아니, 이쪽은 손으로 안 박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부사 밭인데. 야, 씨, 부사 성목이 사과가 이래 많이 달려 있으니까. 이거 보면 뭐 사과가 뭐 안 됐다고 할 수가 없네. 이거 봐. 이거 이제 우리 이거, 이게 이건 내분이 완성이 된 거라. 내가 완성이 되고. 저 심지 부위는. 이 내 4번이 더 굵어져만 이제 저거를 잘라야지. 모든 간에 이제. 그렇지, 그렇지. 저거를 먼저 자르면 안 된다. 그렇지. 얘가 저거보다 3분의 1이에요, 그게? 이 3분의 2가 되고, 이거 3분의 1 되면 이제. 그렇지. 15년 돼야 돼. 이거는 수량은 뭐 엄청나게 나요. 이게 지금 몇 년생이에요? 이거 똑같아지. 20년. 이건 20년이야. 이거는 17년. 이건 누가 심었는데? 이건 내가 다 심었는데. 내가 이제 농사. 농사 일도 하고 또 바깥 일도 하고 이랬구만. 그 지금 애가 같은 손을 안 봤잖아. 다 따야 돼. 굵어도 이거 따야 돼. 애가는 굵어도 딴다. 지금이야. 크지만. 나중에 가면 정화가 훨씬 더 굵거든. 그러니까 정화가 요 잎이 여기서 다 빨아당기는 거지. 그렇죠. 잎이 이제 여기가 이제 가대지잖아. 그렇지. 이게 정화잖아. 가늘잖아. 아까 따낸 건 굵잖아. 애가에 여기 따낸 거는. 그렇지면 얘는 요 잎 다섯 개 가지고는 안 되고. 안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다섯 개. 15개. 15개. 충료하면 뭐 한 17, 8개. 그렇지. 하나에, 그래, 정화 5개. 정화 5개 하나 단다고.
이게 요거는 이제 사원이 완성된 나무. 올해 가정이 돼 가고 있는. 사원이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그럼 지금 요 약재 기계가 다니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요걸로 다니는데. 요 가지 지금은 다른 거는 괜찮은데 요 가지를 이제 받쳐줘야 돼. 그렇지, 받쳐줘야지. 이렇게 이제. 그것도. 이렇게 이제 유인은 위로 쳐주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거 봐. 지금도 여기 보면 이게 다 정하잖아. 정하잖아. 그러면 이거 위에 한 개 따고 야는 이렇게 익히 굵거든요. 얼마나 잘 생긴지. 정형. 그래도 여기 너무 많으니까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지. 그것도 에카. 에카. 그것도 에카 있고. 요거는 정하란 말이야. 정하고 요거 에카. 요것도 에카. 그러니까 가대지가 지금 한 뺨이만 거의 한 15에서 20대 다는 거죠. 그렇지, 15, 20. 그럼 이제 지금 내년에 고단 달릴 거요 한해 멈췄잖아요. 멈췄지. 그래서 이제 거름이 좀 새고 이러면 야가 2차 성장을 한다고. 그렇지. 꽃눈이 튄다. 그렇게 되면 안 돼. 안 된다만. 거기 이제 수세관리. 수세관리 맞아. 7, 8월에 그 비가 마요고 이제. 비로 인해 가지고 성장을 2차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거름을 많이 하면 안 돼. 거름은 우리는 거의 거름은 거의 안 해. 비로. 그럼 저거 미량 요소는? 미량 요소는 이제 저거는 하고. 하고. 그전 같으면. 미량 요소는 언제 했어요? 지금은 이제. 항상 가리? 전에 장목만 할 때 그때 이제 그거는 좀 하고. 지금은 항산가리 좀 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항산가리는 부산은 조금 빠르지. 빠르지. 홍로는 늦었고 홍로는. 그 항산가리를 한 달 전에 준다고. 근데 수확하기 전에 45일. 수확 날짜에 45일에서 50일 전에. 그렇지. 그러니까 두 달 전이라고 보면 되네. 수확하기 역산으로 해가지고. 항산가리 뿌려주고 다른 건 없죠? 다른 건 없나는 그 항산가리를 조금 뿌리고 그리고 일반 뭐 비료는 안 해. 예, 비료는 안 돼. 이 나무 하나에 뭐 수량을 이제 내중에 애들 작가조사 나오면 수량 개수 나오면 이거 한 뭐 엄청 달리잖아. 엄청 달리지. 아, 우리 진짜 잘 됐네. 지금 안 달려서 처음 다 야단이라. 처음 다 애까다. 나는 여기 이제 다니니까. 그 봐, 내년 예비지를 봐봐. 얘는 이제 어떤 사람이 열 잘라버린다고. 이건 이제. 잘라면 안 된단 말이죠. 안 되지. 이게 이제 사과를 내년에 여기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예, 예. 세 개 정도 수확을 하면 이제 이게 야가. 야가 이제 하늘로. 야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꽃눈이 들가지가 그래 이제 여기 예비지고 분명히 예비지가 있어. 뭐 이런 거 보면 물거도 이런 거 애까 위에 덩어리 있는 거 이런 거 다 할 일이 한정이 없어요. 그런데 10일 방제 했는데도 이렇게 10일 방제. 10일 방제인데 중간에 뭐 약 차는 건 없고. 이제 중간에는 이제 이제 비가 와, 이제 약을 방제를 하고 비가 왔다. 그러면 이제 살균제 예방약을 좀 쳐야 돼. 하지만 병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것도 이제 4번이 완성된 나무. 4번이 완성된 나무. 이쪽은 공사하는 바람에 옆으로 공사하는 바람에 옆에 이쪽은 이제 작업을 못하네. 그렇지. 이 정도면 적게 달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많이 달렸지. 이것도 이제 4번이다.